毁了你的江山。也毁了你，嗯。영상 속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는 루오 다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화장을 지은 모습인데요. 그는 중국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커서 여장하여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성스러운 외모와 연극에 대한 애정으로 무대에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수백만 명의 팬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을 팔아 불과 몇년 만에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7월에 야채보가 나는 지하실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주 경찰은 그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민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담회의를 해친 범인은 그와 평상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인플루언서 담회의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위저우시에는 판가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구불구불한 산길 하나만 있고 통신 신호도 아주 불안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요. 다메이의 본명은 상잔펑이며 1993년에 마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사일하는 부모 밑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데요. 어린 다메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설날 등 명절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명절이 되면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이웃 마을의 사람들도 같이 모여 연극단을 초대하여 허난성 특유의 연극을 공연하게 하여 다 같이 명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만 되면 야외에 만들어진 무대에서 배우들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연극을 하며 어른과 아이들은 무대 밑에서 연극을 즐겨봤습니다. 이에 다메이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에 관심을 두게 되어 7살에는 연극을 따라 했습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다메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는 직조 공장에서 일하며 계속 노래 연습을 하였는데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으로 가 노래를 불렀으며 그는 민속극 단체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다메이는 난양에게 민속극을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난양문화예술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에는 어린 여동생이 있고 또 예술학원에 등록금이 1년에 2,600위안, 하나로 약 49만 원이 되어 1년 내내 농사짓는 부모에게 꽤 많은 액수여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이의 부모는 아들이 민속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돈을 더욱 절약하여 아들을 그 학교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다메이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다닐 때부터 술집과 소극장에서 소규모 전통 민속극을 하는 데 참여하여 알바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3년의 학교 생활을 마친 다메이는 2013년에 졸업하고 여정남자로 비즈니스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는 친구와 함께 남양공원 근처의 월세가 하나로 4만 원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옷장만 있었으며 화장실과 주방은 전부 공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장남자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다메이는 종종 새벽 3시에 일어나 5대의 차를 따라 지방으로 가 공연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여러 배우들이 에어컨이 없는 차 안에 있어야 하며, 낮에 공연하게 되면 하루 종일 햇볕 밑에서 연기해야 했습니다. 술집이든 호텔, 목욕탕이든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다메이는 꼭 갔었습니다. 한번 공연하게 되면 200에서 300위안, 하나로 38,000원에서 57,000원 정도를 벌수 있었는데, 중개자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줘야 하여 아주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메이의 한달 수입은 2,000위안, 하나 38만원도 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여행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힘들게 일해 번 돈은 그냥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민속극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이는 민속극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무대를 사랑하며 공연이 없을 때는 새로운 노래와 춤을 배우고 돈이 모이면 하나로 100만 원 정도의 복식을 제작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항상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메이는 3년 동안 고생하며 꽤 좋은 성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4년간의 무대 경험을 쌓게 된 다메이는
난양과 주변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 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연당 1,000위안 하나로 20만 원 가까이 되는 페이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월 수입은 여전히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다메이는 돈을 벌기 위해 SNS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중국의 단편 동영상 플랫폼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다메이도 그 기회를 타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상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메이크업과 연극 의상을 입은 영상입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외모와 열심히 한 메이크업을 한 그는 헌안성 사투리 남성의 목소리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哎呦我的妈呀，卸妆卸妆姐妹，这大半夜花了3个小时，真花了，真的3个小时啊！这个热的呀，热的不说了，能忍受，但是透是真疼啊！他妈，现在受不了了，现在受不了，花的像鬼似的。一天，Hello，大家好，我是一名古装反串演员，我叫罗大美。 今天花了将近3个半小时的准备时间，包括化妆、盘头和服装的搭配，给大家献上一首《红楼梦》的主题曲，《望凝眉》，希望大家能够喜欢。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직업 여성으로 변신한 내용인데, 다메이의 키가 170cm에 아주 말라, 가발과 직업 여성의 복장을 차려입기만 하면 아주 우아했는데, 여전히 남성의 목소리로 재미있는 효과를 줬습니다. 前面有一个漂亮的小姐姐，咱们去要一下她的联系方式，小姐姐，小姐姐，小姐姐，可以把你的联系方式给我吗？手机不在手里边呢吗？给一个吧，男的们小气块给一个，快点，要联系方式干啥？我男的啊，啥用？烦死了，我死掉。哎妈，男的呀？啊，那你我就是一个男扮女装，我平时就是一个男的啊，我也不是什么变性人，也不是什么改装车啊，舞台上我是一个小姑娘，舞台下边就是一个男的啊，本是男儿身，反串俏佳人，披个烂假发，到处去骗人，就是这么回事，就是这么简单。 보기 드문 컨셉으로 그의 팬들이 점점 많아지며 다메이는 얼마 안 돼 인플루언서가 되어 불과 2년 만에 두 개의 플랫폼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의 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전문으로 올리기 전부터 다메이는 이미 SNS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는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주로 기존 판매했던 화장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메이의 배는 주로 후진 도시와 시골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들의 소비 능력이 아주 높았습니다. 한때 다메이는 매일 오후와 저녁에 1시간씩 두 번의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수년간의 무대 경험 덕분에 그는 생방송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청자가 원한다면 헌안 오페라는 물론이고 베이징 오페라와 팝송도 아주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메이크업 방법과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요. 다메이는 이렇게 이름을 날리며 생방송을 통해 생필품을 판매하고 셀프 미디어도 잘 운영하여 점점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메이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려 직원을 모집하여 10여 명이 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난양인 물류단지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소년이 학력이 부족하고 키가 작고 또 체격이 말랐는데 자신의 노력과 끈기에 시대의 발전 기회를 활용하여 몇 년 만에 유명인이 되어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메이는 두 동영상 플랫폼에 각각 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에서 사실 팬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 연극 배우로서 본인의 재능으로 그의 생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2020년 다메이는 한 번의 생방송에 30만 위안, 하나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판매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매하는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아닌 화장품으로 하루에 약 10만 위안, 하나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아주 쉬워 1년에 최소 1천만 위안,
하나로 약 20억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부유한지 감추는데 다메이는 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가 먹는 것과 쓰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돈을 번 후 우선 난양에서 100만 위안, 하나로 약 6억이 되는 부동산 세 채를 잇따라 사들였고 또 갓 유명해졌을 때 40만 위안, 하나로 약 7,567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다가 2년 후 그는 또 더욱 비싼 포르쉐 파나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차량을 구매하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값이 비싼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시 그는 구찌와 에티하드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 거의 하나로 약 1,0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본인이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장면도 인터넷에 올리곤 하였는데요. 그는 또 옷을 많이 구입하여 목에 차고 다녔는데 거의 모든 영상에 하나로 1억이 넘는 옥목걸이를 메고 있었으며 옥반지와 팔찌도 자주 자랑했었습니다. 그는 옷과 장식 그리고 승용차를 마음껏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성형 수술을 했으며 피부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다메이가 여장을 했을 때 이미 그가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벌에 하나로 몇백만 원이 되는 연극 복장도 많이 제작했으며 몇천만 원이 되는 머리 장식을 구매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극하는 캐릭터는 여황제부터 여귀신까지 다양했는데 전부 아주 화려하였습니다. 다메이가 부자가 되자 그의 가족들의 삶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난양에 있는 부모에게 집을 사줬으며 여동생이 대학 다니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다메이는 비싼 과일과 화장품을 박스씩 집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다메이는 돈이 많아지자 사회 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누이성에 홍수가 났었고 2021년에는 정지우에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다메이는 적극적으로 돈과 물품을 기부했으며 심지어 차량을 임대하여 물품을 수집해 최대한 빨리 재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 한 팬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겨 본인의 집이 너무 가난하다며 다메이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메이는 상대방을 본 적이 없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설날에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바로 팬에게 5천 위안 하나로 약 9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의 채팅 기록만 봐도 그의 착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누나 울지 마세요. 설날 누구에게도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루빨리 병에서 회복해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울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돈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방금 상황을 물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몹시 아프다고 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됐으면 해요. 빨리 받으세요. 다메이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을 때 SNS에 뭐라고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그는 돈이 많아지게 되어 똑같이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가 고급 자동차와 사치품과 보석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건 그가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다메이의 친구는 그에게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부러워하게나도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와 하고 그리고 친척들은 그가 돈이 있는 걸 알고 하나 둘씩 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리가 넘치는 다메이는 단 3년 만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수백만 위안 하나로 10억이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건 쉽지만 돌려받기는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는 할 수 없이 매년 설날이 되면 SNS에 빨리 돈을 갚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정이 코앞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들 알아서 돌려주세요. 제가 당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전에요. 하지만 그의 돈을 갚는 사람이 얼마 안 돼. 그는 본인의 SNS의 닉네임에 돈을 빌리면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야 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재산을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5일에 다메이는 난양시 추안 펑화대 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여자의 사랑 신기비치주 장비물을 연기하였습니다. 공연은 저녁 21시에 시작해서 23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때 그의 여동생은 여름방학 중이어서 오빠의 집에서 생활했었는데요. 그날 밤 여동생은 오빠가 저녁에 집을 떠나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아 놀라게 되어 오빠의 SNS를 확인하여 그가 모든 게시글을 3일 동안만 볼수 있게 설정했으며 또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바로 오빠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다음에는 지금 할 일이 좀 있어 문자 보내지 마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담에이의 어머니도 역시 아들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담에이는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쳤다고 어머니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며칠 동안 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아들은 또 음성 메시지로 전화하면 위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니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며 지금 도피 중이냐, 음주운전한 거냐, 차량 보험이 없느냐고 계속 물었는데 이에 담에는 답하지 않고 문자로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직 발각되지도 않았어. 내 차도 추적되지 않으니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알려줄게. 사람을 보내 차를 가져가면 돼. 담에는 평상시에도 부모와 음성 메시지와 문자를 번갈아 보내 가족은 이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에 다메이는 어머니에게 차를 난양에 주차했다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약 3시간 후 자동차와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주차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의 요구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50년 넘게 농사일만 해왔으며 시골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어 아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여행 중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8일에 다음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며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꼭 자기 말대로 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습니다. 며칠 후 담회의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였는데요. 평상시 담회에는 매일 최소 4개에서 5개의 게시글을 업데이트했는데 그냥 여행 중이라는 이유로 매일 게시글 하나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또 연락도 안될수 있을까요? 담회의가 걱정이 된 친구들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그들은 담회의가 고향으로 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는데 다메이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의 부모는 아들에 대해 걱정하게 되어 그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우선 자동차의 운전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메모리 카드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을 찾아 다메이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이가 한달반 실종되어 8월 28일이 되고서야 그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수사하여 다메이를 찾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다메이는 이미 숨진 지 오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두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우선 다메이가 실종된 날 저녁 그의 차량은 난양시 난자우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이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은행카드에 있던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천만 원이 되는 돈은 전부 이체되었습니다. 7월 6일 다메이가 실종된 날에 극장 부근의 CCTV 속 다메이는 공연을 끝내고 한 남성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여 또 일남일녀를 태워 난주현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신속히 그세 명의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3일 만에 그들을 전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수감자 중한 명은 다메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친구들과 함께 그를 납치하여 돈을 강탈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다메이를 납치하여 그에게서 10만 위안, 하나로 약 2천만 원만 얻으려고 했는데 생각밖에 다메이의 은행카드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돈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메이의 돈을 모두 빼앗은 후 그를 미얀마 북부에 팔면 그가 사라지고 또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기간이라 사람을 미얀마로 보내는 게 불가능하여 그들은 그냥 다메이를 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메이를 한적한 산골 마을로 데려가
해친 이후 그를 폐기된 지하 창고로 방치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본인들이 한 짓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신고받고 바로 체포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날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수감자 3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메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악의를 거저 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외모에 고급스러운 장소를 출입하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라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런 교차점이 없을 듯한 두 사람은 운명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밤중에 운전기사의 집에 나타난 머리 없는 여자와 낚시터 쇠줄에 묶인 캐리어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2013년 중국 선전에서 발생한 머리 없는 모델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3년 6월 30일 중국 선전시 러허구 구이무팡 14호의 집안에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나갔고 아내 저위엘리는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에 꾼 악몽에 오래도록 가슴이 쿵쿵 뛰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위엘리는 몽롱한 상태에서 집안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누군가가 등을 돌려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우엘리는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다가 아이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우엘리는 모든 게 꿈이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림자가 서 있던 곳을 보게 되었는데 시멘트로 밀봉된 무거운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어 저우엘리는 아이를 돌보게 되어 꿈속에 머리 없는 그림자와 그 시멘트 상자는 그녀에게 금방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광둥성 산타오시 루이섬에 부두 전체가 시끄러운 사람들로 에워쌌습니다. 어부들은 초대형 캐리어가 있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캐리어는 아주 기이하게 수도관으로 용접된 철제 틀 안에 있었으며 주위에는 철제 사슬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캐리어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캐리어를 걷어차 상자 안의 내용물이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에 심하게 부패된 인체가 있었는데요. 겁먹게 된 어부들은 고함을 지르자 바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 감사 결과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몸은 몸통만 있고 머리는 없었는데 약 160cm 정도의 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된 시간은 한 달 정도로 추측되고 그녀의 무릎 가까이 있는 허벅지에는 고양이 같은 문신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며 그녀가 생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가슴 막대에 사용되는 실리콘이 있었는데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 보형물은 대개 코드화가 되어 있어 그 코드로 실리콘의 출처와 제조업체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은 그 코드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병원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리콘은 영국의 한 브랜드인데 중국에 총판이 있는데 그들에게 판매 기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이 브랜드의 실리콘이 중국에서 10곳의 성형외과에 15명의 환자에게 총 29개가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어 경찰은 연락처를 통해 14명의 여성에게 연락한 데 성공하고 주아이에서 수술받은 간징칭이라는 여성 한 명만이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간징칭이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경찰은 간징칭이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의 기록에 따라 간징칭은 1991년 중국 광시성에서 태어나 모델로 각종 자동차 쇼와 캐더크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비즈니스 촬영에 자주 참석하여 꽤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 그녀는 후속 상담을 예약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은 광시에 있는 간징칭의 가족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간징칭의 가족은 몹시 가난하고 그녀의 부모는 아주 늙었습니다.
그들은 칸징칭이 보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들은 경찰의 조사에 딸 칸징칭이 광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칸징칭이 갑자기 연결되지 않았다며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에 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칸징칭이 6월 8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실종된 거로 아마 그때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피해자로 지목하여 칸징칭의 가족에게 그녀의 다리에 고양이 문신이 있는지 묻어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또 DNA 검사를 통해 머리 없는 피해자가 바로 칸징칭이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우선 칸징칭의 SNS와 실종되기 전 행적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칸징칭은 평상시 주하이에 거주했고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인 6월 6일에 그녀는 홍콩 사업가인 남자친구와 함께 선전으로 갔었습니다. 칸징칭의 부유한 사업가 남자친구는 사실 유부남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칸징칭은 심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월 8일 오후 3시쯤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통해 6월 8일 오후 14시 42분쯤 사진작가가 그녀에게 마지막에 전화를 한 거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진작가를 찾아 수사하기 시작하여 칸징칭이 그날 사진관에 들리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칸징칭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진작가와 칸징칭의 친구들은 의심되는 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경찰은 그녀의 부유한 사업가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논쟁으로 결국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니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칸징칭은 유부남과 2년 넘게 사귀었는데 두 사람은 특별한 갈등이 없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날 확실히 출장한 게 맞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배제한 후 다른 수사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칸징칭이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 아무런 서류와 지갑 그리고 휴대폰과 소지품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평상시 두 대의 핸드폰을 들고 다녔다고 했는데요. 그럼 누군가가 그녀의 재산에 욕심이 생겨 그녀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칸징칭의 은행 기록을 조사하여 마침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칸징칭은 총 6장의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은 세 차례에 걸쳐 5만 9천 위안, 하나로 약 1,1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또 돈을 인출한 사람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교활하게 매번 안경 그리고 모자 또 붕대를 착용하여 본인의 모습을 가렸는데 모두 한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추후 경찰은 칸징칭의 실종된 두 대의 핸드폰이 선전의 한 전자제품 시장에서 팔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매매 기록을 통해 바로 판매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황수선이라는 남자였는데 한 시장에서 일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시장 주인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설마 뭔가 두려워서 도망친 거였을까요? 경찰은 황수선을 조사하다 그가 광둥성 산타우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강징칭이 바로 산타우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그에 대해 더욱 의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 바로 황수선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조사한 결과 두 대의 휴대폰은 황수선의 사촌형 황폐산이 그에게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황수선은 칸징칭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황폐산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황폐산은 중고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판매한 거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칸징칭은 6월 8일 15시쯤 사라졌는데 황폐산은 6월 9일 핸드폰을 황수선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9세의 황폐이사는 그의 사촌동생 황수선과 똑같이 산타우시 조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에 선전에서 택시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택시에서 유력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경찰은 황폐이산의 차량의 행적을 조사하여 6월 8일 오후 15시에 황비산의 택시가 간징칭 친구의 집 근처인 니강로 근처에서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15시 32분경 황비산의 차량은 친구의 집을 떠나 오후 16시 18분에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에는 CCTV가 없었는데
그가 7시간 넘게 그곳에 머물다가 밤 23시 32분에 골목을 떠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에는 황 피해자이 아내 몰래 임대한 집이 있었는데 집은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짐실과 거실이 나눠져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또 이동식 문이 있어 차량은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황 피해자는 왜 그곳에 그런 집을 임대했을까요? 산타우 경찰은 바로 황 피해자을 소환하여 사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의심한다는 소식을 듣자 황 피해자는 아주 억울해하며 단지 도박하기를 좋아하여 그 집을 임대했다며 간증칭이 참변을 당했을 때 그는 임대한 집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녀의 핸드폰을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게 맞으며 판매자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황 피해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 피해자는 간증칭이 사라진 날에 시장에서 두 대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는 6월 8일 15시쯤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6시에 골목으로 돌아가 23시 때쯤 떠났는데 전자상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경찰의 추측일 뿐 그가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경찰은 바로 황 피해자이 임대한 집을 찾아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집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셔터와 벽에는 여전히 빨간 흔적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법의학 감사 결과 전부 간증칭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유력한 증거에 황 피해자는 마침내 경찰에게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황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도박에 중독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연초에 아내가 아이를 낳아 그는 일가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황 피해자는 승객을 강탈하여 돈을 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는 우선 전전의 진사로의 골목길에 있는 셔터를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는 그 집이라면 피해자를 납치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집을 임대한 후 황 피해자는 또 대형 캐리어와 날카로운 도구와 테이프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6월 8일 오후 15시 선전시 러어구 동문 신의연로에 LV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간증칭이 황 피해자의 주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주차하여 간증칭에게 타라고 하였습니다. 황 피해자는 100위안 하나로 약 1만 8천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간증칭은 80위안 하나로 1만 5천 원을 불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황 피해자는 합의한 가격에 불만을 가졌고 또 간증칭이 탑승한 후 간증칭은 날씨가 더워 황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지만 황 피해자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여 두 사람은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칭은 아주 불만해하며 황 피해자를 비웃으며 다투던 중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돈이 엄청 많은 홍콩 부자라며 황 피해자처럼 인색한 사람은 그냥 택시만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조롱에 황 피해자를 분노하게 하여 그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본인이 암만 열심히 벌어도 모델보다 많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간증칭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대한 집으로 달려가 어두운 방에서 간증칭에게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는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그녀가 소리 지를까봐 그의 입과 코를 가렸는데 결국 그녀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하게 된 황 피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간증칭을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방치하면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며 머리만 없애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황 피해자는 간증칭의 몸통이 담겨있는 캐리어와 그녀의 머리가 있는 포장상자를 들고 산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어가 가벼워 강에 떠있을 것 같아 절제 세장을 맞춤 제작하여 캐리어를 넣었습니다. 그는 절제 우리가 상자를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랬지만 큰 부력으로 상자는 결국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황 피해자는 선전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한쪽 다리가 담긴 판자 상자에 시멘트를 붓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셋집에도 보관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황 피해자는 마침내 경찰에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우연리는 남편이 한 짓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서 시멘트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갈 때 그녀는 바로 그날의 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황 피해자는 강도 혐의와
고의상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의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저유엘린과 가족들은 피해자 칸징칭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칸징칭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부모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져 저유엘린은 칸징칭의 가족을 찾아 본인이 저축한 20만 위안 하나로 약 3,733만 원을 그들에게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칸징칭의 가족들은 역시 형편이 좋지 않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침내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여 황피해산의 양해서에 서명하였습니다. 1년간의 재심 끝에 법원은 칸징칭 가족이 서명한 양해서에 황피해산이 감옥에서의 행상이 양호하면 극형을 면제받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률은 황피해산에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칸징칭은 결국 사악한 택시에 타게 돼서 어둡고 차가운 물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황피해산에 대한 벌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칸징칭의 가족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도쿄 시부야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12월 16일 오전 8시쯤 도쿄 신주쿠구의 한 교직원이 길가에서 인체 조직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12월 28일 오후 15시 10분 도쿄 시부야구에서 또 누군가가 한 주택가 근처에서 인체 조직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한 인체 조직이 전부 미츠하시 유스케라는 남자라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시부야구에 있는 대형 외자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사건 당시 30세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신주쿠에 일본의 유명한 유흥가가 있어 그가 집단 싸움으로 숨지게 된 거로 추측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유스케의 아내 미츠하시 카오리의 행동이 아주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32세의 미츠하시 카오리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이 12월 11일 아침에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CCTV를 확인하여 남편이 12월 12일 오전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카오리는 분명히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경찰은 카오리를 심문하여 그녀는 본인이 남편에게 한 짓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카오리의 진술에 따라 공원에서 유스케의 나머지 인체 조직을 찾게 되었는데요. 미츠하시 카오리는 원래 카와구치 카오리라고 하며 1974년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쇄회사를 운영했었는데 회사의 수익이 좋아 가족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4인 가족이 함께 지냈었습니다. 카오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스튜어디스를 꿈꿔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고 학교에서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 문장을 지을 때 나는 지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반드시 두 배로 갚을 겁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오리는 도쿄에 있는 화이트 릴리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었는데요. 170cm의 키에 예쁜 헤어스타일을 하고 몸매도 아주 좋으며 또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게 생겨 인근 주민들과 그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오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이 꿈꿔왔던 스튜어디스를 하지 못하고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회사가 일본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2002년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츠하시 유스케는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2001년 3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법무법인에서 열심히 알바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 11월에 유스케는 소개팅에서 카오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키가 180cm가 된 유스케와 170cm의 카오리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어 만난 지 두 달 만에 동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서로의 부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다이아몬드 반지 살 능력은 안돼 돈을 모아 카오리에게 은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카오리와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지만 카오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카오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의 연봉이 겨우 300만엔, 하나로 약 2668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결혼한 후 카오리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해와 만약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반년 만인 2003년 가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두 사람은 살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말다툼 후 절대 먼저 화해하자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카오리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친구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향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하였는데요. 생각밖의 부부는 친구들 앞에서 또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스케는 부부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부부는 그에게 앨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005년 남편 유스케는 변호사 되는 꿈을 접고 시부야 지역의 대양 외자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에는 15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었는데 유스케는 회사에서 분석가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들의 생활은 아주 좋아졌는데요. 부부는 월세가 20만엔, 하나로 약 170만 원 정도가 되는 시부야 지역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스케의 연봉은 1000만엔, 하나로 8,900만 원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유명 브랜드의 옷과 주얼리를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은 카오리의 남편 유스케가 명문대에서 졸업하고 수입이 높으며 키가 큰 뛰어난 남자여서 카오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전부 바람을 피웠는데 카오리는 1998년 12월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혼자 세타가야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집세 내야 한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매달 16만 5천엔, 하나로 약 1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남자는 카오리에게 현금을 줬었는데 나중에 카오리는 남자에게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그녀에게 연속 4년의 집세를 지불해줬습니다. 카오리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 남자와의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남편 유스케는 새로운 일로 여유가 생기게 되자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는데 때로는 만취 상태에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있는 건 괜찮았지만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세게 때려 카오리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는데 추후 카오리도 계속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카오리는 심지어 감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보호소에서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보호소에서 카오리는 직원에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직원은 그녀에게 앞으로 독립하기 위한 돈을 저축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카오리가 보호소에 갈 때마다 그녀의 남편 유스케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여름 그녀의 남편은 또 한 번 카오리를 구타하여 카오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때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 살인탐정을 고용하여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카오리는 부모님에게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 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그와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12월 초에 카오리는 남편을 해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비디오 가게를 찾아가 사람을 해치는 영화들을 빌렸습니다.
12월 10일 새벽 4시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귀가하여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카오리는 자는 남편을 대고 와인병으로 그를 쳤습니다. 사후 그녀는 숨진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아침을 하고 아침에 남편 회사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오늘 남편이 출근했나요? 그 사람 어제 집에 안 왔다. 연말 보너스를 빨리 받을 수 있냐?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유숙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돈을 그녀에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 유숙해의 연말 상여금은 수백만 엔에 달했었습니다. 사후 카오리는 꽃집과 홈퍼니싱 매장을 방문하여 지능 열봉지와 비닐 시트 그리고 여러 도구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을 토막냈었는데 집안에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카오리는 내연남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남편과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며 그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쯤 카오리는 경찰의 남편이 12월 11일 오전 9시에 출근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카오리에게 왜 실종된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신고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카오리는 그냥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남편이 며칠 정도 안 온 적이 있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유스케의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자 카오리는 남편이 전에 수술한 적이 있어 몸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건 카오리가 일부러 거짓말한 건데요. 남편은 수술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서 12월 16일 새벽까지 카오리는 택시를 타 남편의 상반신을 신주쿠구의 도로변에 버리고 또 카트로 남편의 하반부를 시부야 지역의 한 개인 주택 근처에 방치하였습니다. 12월 20일 카오리는 남편의 이불과 거실에 있는 소파 그리고 캐비닛에 있는 물건을 전부 처분한 후 인테리어하는 사람을 불러 벽지와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은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이상해하며 이거 아직 새 거인데 꼭 교체해야 하나? 라고 물었는데 카오리는 그냥 바꿔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오리의 집은 새 벽지로 교체되었고 원래의 바닥에 새로운 바닥을 깔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오리는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카오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1월 4일 그녀는 빨간 자국이 묻은 매트리스를 고향인 니가타현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 시멘트 두 봉지를 구입했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숙의 친구들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카오리는 상대방이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될까봐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고 강아지가 생리 중이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유숙해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카오리는 남편인 척하며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정말 모두 볼 면목이 없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남편의 핸드폰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연초에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남편의 휴대폰을 폐기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DNA와 유숙해 어머니의 DNA를 대조하여 유숙해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경찰은 카오리에게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된 남성이 당신의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카오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오후 경찰은 카오리를 정식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월 11일 경찰은 카오리의 집으로가 수사하기 시작하여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세탁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오리의 옷은 전부 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스케의 부모와 또 그와 카오리의 바람을 피운 상대도 모두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그 당시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의 엘리트 부부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카오리가 체포되었을 때 두 사람의 통장에는 5만 엔 하나로 약 44만 원만 남았는데 유스케는 갚지 못한 빚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오리는 결국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미츠하시 부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영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라이트가 개봉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